광희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대표적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통신주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연말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SKT는 연말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는 등 AI 산업 확대로 인한 시장 확장도 기대됩니다. 가치주를 넘어서 성장주를 향해 달려가는 통신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통신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정 파트너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통신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시장을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나 오늘 또 네.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9월 시장 안 좋을 거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아니나 다를까 9월 첫날부터 미국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일단은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크게 그 블랙 먼데이를 한번 맞이했잖아요. 그런 이제 후유증이 좀 더 그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9월, 10월 경에는 네. 증시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확실한 호재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악재에 조금 더 증시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연준 쪽에서 이 금리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또 추석 세고 나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좀 혼란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네. 우리가 그러면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통신주 같이 전통적으로 좀 방어주 섹터로 구분되는 통신주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제가 어제 증시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증시의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증시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네. 기관이나 외인 수급의 러브콜을 받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와닿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시장에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수출이 호실적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밸류 관련된 종목들, 주주 환원책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그 금융주나 통신주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증시 방어 해지용으로 그쵸? 흘러가는 네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네. 넣어두시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증시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통신주 쪽을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제 고배당 에 대한 주가 방어력이 높아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1분기 관련해서 실적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네. 이 실적이 가장 그래도 통신주 중에서는 좀 탄탄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2분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소폭의 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뭐 주주하는 모멘텀만 붙어주면은 주가상 탄력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KT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이 통신주들 보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4개 분기 연속으로 그 손익이 좀 감익한 부분들도 있고요. 실적반 등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관 그런 투자자들의 리포트들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요. 영업 전산 시스템 비용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반등이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는 좀 되어야지 이런 실적이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통신 관련주 공략하실 때 단순하게 고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하시기보다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따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보니까 지금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통신 3사 배당률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자사주 조각까지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련주들 중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흐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럼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 어쩐지 먼저 체크하고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통신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부각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주입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서 통신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종목은 코스피 통신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강세, KT도 2.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KT는요, 4만 원 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꾸준하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KT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도 제시한 만큼 매력도가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2.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56,500원대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6거래일간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에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적용이 될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죠. 지금 통신주들이 AI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지금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어제 또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유플러스의 상승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최근 2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두 종목의 통신주들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반면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0.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덜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저점도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는 시장 자체 통신주들의 매력도가 부각받으면서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통신주들 가운데서도 매력도가 부각받는 종목들이 있고요. 매기세도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통신주들 어제 또 때마침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통신주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은 뭐 어제 미국이 떨어질 거 예상을 했나 봅니다. 알고 있었나 봐요. 자, 네. 그러면은 과기정 파트는 어떤 종목 통신주 볼까요? 일단은 SK텔레콤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SK텔레콤. 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유일하게 지금 전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개선됐어요. 있다라는 네.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가동률도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수주 역시도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회사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11% 정도 증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흐름을 또 보니까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단순하게 이제 통신 관련주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보기보다는 AI, 그러니까 성장주로도 우리가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니까요. 오는 12월 달에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를 또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AI 관련된 사업 모멘텀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AI 어쨌든 최근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네.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 논란 그리고 AI에 대한 회의론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가 부양에 힘은 못 받았지만 네. SK텔레콤이 AI 사업을 하지만 추진하고 있지만 주가의 수혜는 못 받지만 네. 이런 게 혹시라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별로 상관없을까요? 이 SK텔레콤이 뭐 AI 사업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지만요. 최근에 그 전고점을 돌파를 시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보니까 양자 쪽으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양자 기술 관련해서 예타 면제 그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퀀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양자 분야의 기술 및 부품 기업들과 이 퀀텀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했고요. MOU도 과거에 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퀀텀 얼라이언스 이름이 바뀌어서 X퀀텀이라고 이제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SK텔레콤과 지금 SOS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노키아, IDQ 코리아 등 총 7개 회사가 여기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양자 그 관련 기업들 상승세 나왔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그 퀀텀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그렇게 올라갔었다는 거 그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뭐 AI 쪽으로는 일단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 수익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지금 52주 신고가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든지 흐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AI뿐만 아니라 양자 쪽에 모멘텀 사업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적 개선되고 있는 거 쭉쭉 52주 신고가. 일단은 그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SK텔레콤 먼저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을 일단 아까 뭐 배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통신 3사 중에서 배당이 가장 좋은 기업은 LG유 플러스입니다. 6.6% 정도 주거든요. 그다음 이제 SK텔레콤, KT인데 이 KT가 네.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주주 환원까지 고려해보면 사실상 한 7.1% 수준의 배당 수익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KT 쪽에서는 또 자회사가 부동산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KT 에스테이트라는 지금 부동산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여 쪽에서. 그래서 내년에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할 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이 자회사 쪽에서 부동산 분양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예상이 되냐면 5천억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 각각 연간 2천억 이상의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주주 이익 환원 규모가 7천억 이상이니까 사실상 이 주주 환원 규모에 있어서는 SK텔레콤보다 KT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력도가 있고요. 또한 이제 AI 쪽 관련해서는 KT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그 전략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AI City 컴퍼니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합쳐진 그런 이제 컴퍼니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사업 그런 투자 전략에다가 넣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달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IT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르면 이달 중에 또 세부적으로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월봉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KT가 지금 주가가 신고가로 지금 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 2027년도에는 이제 5만 7천 원 구간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대인데 주가 회복세가 좀 더 나와주게 되면 4만 8천 원에서 5만 원 구간대까지 강한 상승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추세 상승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시면서 KT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KT와 SK텔레콤 하나씩 봤는데 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들 계속 내놓으니까 뭐 KT나 SK그룹도 주주 환원책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 모멘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강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